이게 굉장히 오글거리는 그런 말일 수 있죠. 아니, 누가, 자,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때가 왔어!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영어로는요, 실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. 안녕하세요. Start English 이보영입니다. 자,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저와 함께 좀 쉬운 영어, 그러나 내 입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Start English 벌써 2021년 1월호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게 됐어요. So I am really excited. I hope you are excited too. Okay, here we go. 먼저 그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요, 이렇게 8쪽을 보시게 되면 1월 1일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. 자, 1월 1일이니만큼 뭔가 그에 걸맞는 내용을 만들고 싶었는데요.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때가 왔어. 뭐 이런 얘기입니다.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은 이게 굉장히 오글거리는 그런 말일 수 있죠. 아니, 누가, 자,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때가 왔어.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영어로는요, 실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. 가족끼리, 친구끼리도 굉장히 많은 거죠. 자, 그래서 뭐뭐를 할 때, 까지만 말하게 되는데, 뭐뭐 할 때가 왔어 라는 말도 있지만, 이제 뭐뭐를 할 때라고 해서 time으로 시작하게 됩니다. time은 시간을 뜻하죠. time. 근데 time for 뭐뭐 하면 그 뭐뭐를 위한 시간이란 말이 됩니다. 즉, 뭐뭐를 할 시간이다라고 말할 때 time for를 쓰게 되죠. time for a fresh start라고 하니 아주 싱싱한 새로운 그런 출발, fresh start를 할 때가 됐다 이런 말이 됩니다. 친구와 얘기하다가 time for a fresh start 이렇게 뭔가 맞장구 치듯이 툭 던지듯이 할수 있는 말로 아주 좋습니다. 자, 페이지를 넘겨서 10쪽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one more step이라고 해서 중요한 이 패턴, 말의 틀이라고 하는 걸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. 이제 그걸 우리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게 됩니다. 먼저 이제 누구누구가 왔네요 라는 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본문에서는요,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, 새해가 왔네요. A new year has come. 이라고 합니다. 자, 뭐뭐뭐, 왔네요. has come. 이렇게 많이 말하죠. 특히 그 왔다는 그게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, 뭐 계절이 될 수도 있고,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던 어떤 무언가가 될 수가 있는데, 그게 한 가지를 의미한다라고 하면, has come. 이 되는 거고, 여러 사람이 왔다,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졌다라고 할 적에는 have come이라고 말하게 됩니다. 영어는 이렇게 그 숫자에 조금 민감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이 가끔 있거든요. 자, 보겠습니다. Johnny 왔네요라고 한다면 John has come. John이 한 사람이니까 John has come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. 또 계절에 대해서 겨울이 왔네요라고 한다면 winter has come. Winter has come.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. 겨울이 정말 왔네. Winter has come.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. 자, 2번은 뭐뭐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.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떤 걸 좋아하지 않나요? 저 같은 경우는 우유를 좋아하지 않고요. 치즈도 좋아하지 않아요. I don't like milk. I don't like cheese.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I don't like 뭐뭐. 이렇게 말이죠. 따단, 딴딴딴, I don't like 이렇게. 그런데 cheese 뭐 혹은 뭐 이렇게 뭐 butter 혹은 milk 이런 말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 말의 이름이라는 게올 수도 있지만 cheese를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.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청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. 자,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. 이런 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? 자, 그 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라는 거. 뭐 청소하다는 clean이 되는 거고요. 뭐 치즈를 먹다라고 할땐 eat가 되겠죠. 자, 이런 동사 뒤에 ing, ing을 붙이면 그렇게 뭐뭐 하는 거 이런 말이 됩니다. I don't like cleaning. 전 청소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. I don't like cleaning. 치즈 먹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. I don't like eating cheese.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거든요. 자, 저는 운동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라고 한다면, 자, 운동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play라고 할수 있죠. 자, play sports. 그런데 play에다가 ing, ing를 붙여서 playing을 만들면 운동하기가 됩니다. I don't like playing sports.
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. 자, 그 밖에도 많은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이 예문들이 나와 있습니다. 꼭 그 작문 해보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And I'll see you next time. Bye bye.